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이 시간만 되면 공주시청 앞엔 한 버스가 등장합니다. 다양한 체험과 함께 공주시를 한눈에 돌아볼 수 있는 알뜰한 여행, 이름하여 행복공주 시티투어. 봄이 되면서 최근에는 이용객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백제를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공주를 찾는 경우에는 거의 가족들은 90%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 위주로 하지만 그 나름대로 또 다양한 걸 하는데, 오늘은 이제 공주의 선사 이야기를, 우리나라 최초의 선사 유적지, 그 선사인들이 산다는 걸 밝혀낸 곳이기 때문에 그 매우 의미가 있어서 오늘은 선사 이야기도 많이 할 생각입니다. 네, 저희 공주 시티투어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안전벨트 하시고요. 저는 앉아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를 마이크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는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공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그리고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돼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친구들이랑 오빠들이랑. 이렇게 나들이 나오니까 어때? 얘들아, 좋아요. 어떤 점이 있어? 답답하지 않아. 첫 번째 도착한 곳은 계룡산 도예촌. 이곳은 1993년 도예를 전공한 젊은 도예인 18명이 뜻을 모아 형성한 공동체 마을로, 입촌 이후 꾸준한 작품 활동과 도자기 캠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현재 계룡산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티투어를 처음 해봤거든요. 뭐 주인 편하네요. 설명도 듣고 괜찮아요. 보고, 느끼고, 즐기는 오감만족 여행. 특히 행복공주 시티투어가 알짜배기 관광이라 불리는 이유는 알찬 코스 구성과 함께 이런 체험을 포함해도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 때문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코스도 하니까 편안하고, 또 회사 선생님께서 설명도 잘해주시니까 좀 유익한 것 같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자유식으로 식사를 한 뒤 이동한 곳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공산성. 공산성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성곽으로 왕이 살았던 왕성인데요. 문화관광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성곽을 걷다 보면 그 시대의 역사나 문화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이제 백제의 왕성에 와 있어요. 백제 이야기부터 조선시대 이야기까지, 백제부터 조선시대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공주여서 역사를 알게 되니까 재밌었어요. 문화관광 해설사의 품격 있는 해설과 함께 공주시의 다양한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행복공주 시티투어. 투어 신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요. 특히 올해는 계절별로 특색 있는 테마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여름철엔 금강에서 오리배 타기, 보트 타기 등의 수상 레저 체험을 하고요. 가을철엔 알밤 줍기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와 백제 문화재 기간에는 맞춤형 시티투어도 운영하니까요. 시티투어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다양한 코스 구성으로 하루가 즐거운 알짜배기 관광. 예전에는 역사 같은 게 따분했는데 이제 역사가 좋아졌어요. 공산성도 보고 역사에 대해서 알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